안녕하세요, 벨라라입니다. 이번에 제가 오르골이 탑재된 연필깎이를 찾아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. 바로 이것인데요. 외관이 너무나 예쁘죠. 색깔도 예쁘고 색깔은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. 흰색과 분홍색 그리고 민트색이 있었습니다. 민트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핑크가 품절이더라고요. 저는 민트색 좋아해서 이렇게 민트를 구입을 했고요. 회사는 여기 로고 보이시죠? 델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. 중국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델리코리아.com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연필깎이들이 있더라고요. 이 외관도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가 많죠.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외관이 예쁩니다. 자,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직접 오르골이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특이하죠. 그리고 또 뒤쪽을 보면은 여기는 오르골 소리가 나오는 데고 무음으로 또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게 굉장히 센스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소리 나는 거 싫다 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나는 소리 들으면서 연필 깎고 싶다 하실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또 심 길이도 다섯 가지로 조절해서 깎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연필 깎았을 때 이렇게 가로 모아두는 통이 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오르골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저렴하진 않잖아요. 그런데 이 연필 깎이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인데 거기에 오르골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사보고 싶다 했었거든요. 근데 가격도 만원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해서 망설임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. 이 오르골도 오르골이지만 이 앞부분의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약간 레코드판이 생각나는 이런 디자인에 금색 이 부분도 완전 옐로우 골드가 아닌 약간 브론즈와 골드의 그 사이 색깔이라서 이 민트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크기도 작은 편이고요. 하버카스텔 연필깎이와 비교를 했을 때 크기는 이렇습니다. 옆면 살짝 더 키가 크죠? 그런데 파버카스텔 연필깎이는 손잡이가 좀 작은 편이에요. 이 오르골 연필깎이는 손잡이가 파버카스텔보다는 조금 크고 높이도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했습니다. 자, 이제 오르골 돌아가는 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. 돌아가는 오르골 연필깎이입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연필깎이의 성능은 아무래도 얼마나 샤프하게 잘 깎이느냐가 또 관건이잖아요. 지금 보시는 이게 파버카스텔로 깎은 색연필이고요. 이 델리 연필깎이로 깎아볼게요. 파버카스텔처럼 이렇게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뽑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델리 연필깎이가 저는 파버카스텔 연필깎이보다 더 뾰족하게 깎여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한번 자세하게 비교를 보여드릴게요. 저 왼쪽이 델리 연필깎이로 깎은 거고 오른쪽이 파버카스텔 연필깎이로 깎은 거예요. 나무 심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버카스텔 쪽이 나무 심이 더 많죠. 델리 연필깎이는 나무 부분보다 심 부분을 굉장히 길게 많이 노출이 되게 그렇게 깎이는 편이고 그리고 끝이 조금 더 뾰족합니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델리 연필깎이 평소에도 좋아하는데 이번에 또 너무 신박한 아이템이 나와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델리사에서 만든 오르골이 탑재된 연필깎이 내돈내산 리뷰를 해보았어요.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연필도 잘 깎이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오늘 광고 같은데 진짜 광고 아니고요. 제가 제 돈 주고 산 겁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.